독사가 득실득실. 와, 올해 버섯 산행 뱀 독사 굉장히 많습니다. 와, 독사 막 지금 제일 무서울 때입니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오늘 냉이버섯 산행 2일차 시작합니다. 오늘의 버섯 포인트는 9월 6일 버섯 산행을 와가지고 능이 밭처럼 줄룽이처럼 피어있는 능이버섯을 채취하지 않고 그냥 보고 확인만 했죠. 그 능이버섯들이 얼마나 컸는지 아니면 누구의 손이 타서 능이버섯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포인트도 되고, 이제 능이버섯이 막 시작했기 때문에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능이버섯이 또 많이 발견이 되는지, 높을수록 능이버섯이 많이 나오는지 많이 올라왔는지를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버섯 채취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능이 산행 두 번째, 제일 먼저 확인할 곳은 남겨두고 갔던 자리 한번 보시죠. 자, 능이 발견했던 데가 아주 밝고 큰 거는 다 뽑아갔습니다. 와, 능이 여기가 전부 능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야물게도 헐떡같네요. 역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못 쓴 거 몇 개만 남겨놓고 큰 거는 다 훑어가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능이버섯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작은 거 빼고는 싹 훑어갔습니다. 많이 좀 기대를 했지만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도 이번 산행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발품해서 많은 산행을 통해서 많은 능이버섯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능이를 찾아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능이버섯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대로 썩어버리네. 이상하죠? 보시면 지금 능이버섯이 올라오다가 썩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또 갑자기 또 따뜻해지는 날씨 속에 능이버섯들이 또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또 죽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와가지고 능이버섯을 이렇게 봤는데 아직까지도 채취 시기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능이버섯이란 게 누가 손을 안 대면 다발처럼 피는 게 능이버섯인데 지금은 이런 다발 보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산행을 많이 하고 작은 거는 좀 놔두고 키웠었다면 좋은데 내 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채취해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매일같이 산행을 하는 저희한테는 작은 거조차 다 따가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죠. 작은 거를 채취하지 않고 조금 크면은 채취하기 위해서 채취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뭐죠? 이거 보세요. 이야, 이 송이버섯이 능이밭에 있네. 이야, 얼핏 지나칠 뻔 했는데 지금 송이버섯 맞습니다. 이거 능이밭에서 송이버섯을 이렇게 발견을 했네요. 송이가 이 여름송인가? 이거 진짜 무슨 일이지? 이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이거 왠지 말라서 썩고 있기 때문에 채취를 다 하겠습니다. 이 땡 잡았네. 송이 산행이 아니고 이거 능이 산행에서 뜻밖의 행운을. 여기 또 있네. 이거 진짜 작네요. 이런 거는 또 누군가가 또 발견을 하면 채취를 하겠죠. 나비 두겠습니다. 여기 또 있네. 이것도
이것도 송이버섯 맞습니다. 맞죠? 이것도 누군가가 또 채취를 하겠죠. 와, 여기 뭐 송이밭인가? 아, 여기도 송이. 여러분, 여기도 송이입니다. 이 벌레가 먹고 있는데 요거는 캘까요? 그냥 벌레가 먹고 있어서 그냥 캐보겠습니다. 아, 송이 맞습니다. 냄새. 참, 송이를 다 발견하네. 냉이밭에서. 굉장히 참나무가 많고 소나무가 중간중간 있는데 이 균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송이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뜻밖의 송이의 수확. 역시 운이 따르면 이렇게 또 따르는 것 같습니다. 놓고 가야 될 것인가, 따야 될 것인가. 아, 이거 또 놓고 가면 또 싹 따온 게. 아, 아깝다, 아까워. 고기만 보면 돼. 독사가 득실득실. 와, 올해 버섯 산행 독사 굉장히 많습니다. 높이, 산 높이 올라오니까 조금 그나마 좀 커 보이네. 근데 능이버섯이 썩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그런가? 썩으니까 따버려야지. 아, 여기 많이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겁나게 나는구만. 겁나게 나. 누가 덮어놓은 흔적. 어? 뭐야? 누가 닦으면. 아, 능이가 심상치 않네. 올라오다가 다 썩어버리는구나. 능이가 올라오다가 다 썩어버립니다. 지금 심상치 않죠, 능이가. 아, 이렇게 능이가 이제 끝나는 거지. 말라버리네. 아, 여기도 능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쭉 지금 주둥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능이가 보이고 있는데, 아, 능이버섯이 지금 크질 않고 말라가고 속에서 지금 썩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바람에 이 능이들이 지금 크지 못하고 이대로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버섯 상황이 굉장히 악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버섯이 아까 많은 작은 버섯들을 찍었듯이 버섯이 작은 상태에서 썩어버리거나 끝부분이 말라서 버섯이 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올라오는 버섯은 있을지언정 큰 버섯은 찾기 힘들 것 같고요. 4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3시간 50분째 산행을 하고 있네요. 4km를 걸었고요. 이 산행에서 4km란 짧은 거리는 아니죠. 뭐 산행은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촌브라더 앞으로 산행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또 다음 산행에서 많은 능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발품으로 많은 능이를 찾아서 좋은 능이버섯 산행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농촌브라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